그림 그려용. 그림 그려요.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 동구 지역의 수건 사업인 홍도다리의 지하화 공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교통 흐름과 동서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천억 원의 사업비가 대전시의 큰 부담입니다. 안준철 기자입니다. 경부선 철길을 건너는 다리가 놓이기 전 대전 홍도동 일대의 사진입니다. 철도로 단절됐던 동서 지역은 1984년 홍도다리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로 이어졌고 대전의 풍경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용전동 있잖아. 여기 공동묘에 있었고 저 터미널 근처 그쪽 길에는 미나리강이 많았었고. 대전 교통에 큰 역할을 했지만 준공 30년째를 맞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자 형태의 도로 구조가 잦은 사고를 유발했고 철도 시설 자재를 재사용해 만든 구조물이 낡으면서 안전진단에서는 5등급 가운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도로 용량을 초과해 하루 6만 대에서 8만 대의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병목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일한 대안이었지만 8년간 논의만 무성했던 홍도다리 지하화는 최근 국책사업인 철로변 정비사업과 연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마침내 1단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경계 무상심심이며 법액천만금 난조우아금 문견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을 개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